네, 안녕하세요. 더엠의 카리스마 넘치고 섹시한 MC 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애교 넘치는 더엠의 마스코트 써니입니다. 네, 오늘 더엠은요, 언터처블의 테미와이로 강렬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현주씨, 테미와이.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 정말요? 누구요, 누구요? 어, 주얼리에스? 카라? 아니면은, 에프터스크? 아니면은, 써니? 아, no. 네,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분요, 바로, 네. KCM 형님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길. 네, 오늘 더 에미 선정한 메가3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요, 주얼리 S, 김경록, 카라가 이번 주 메가3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별의 스타 리턴즈 준비되어 있고요. 따끈따끈한 핫 플레이어들의 출연이 줄줄이 대기 중이니까요. 네. 슬슬 달려볼 준비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이분들을 무대로 시작하죠. 섹시한 그녀들의 변신은 무죄! 애프터스쿨의 제가 얼마 전에 네.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기사요? 네. 뭐요? 형준 씨 그 H&B가 뭐예요? 예, 또 쑥스럽게 예, 들켜버렸는데요. 제가 당분간 사실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아, 정말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들켜버렸네요. 아이고, 정말. 네, 김영준, 김기범 네. 두 형제가 작사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맞나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요? H&B가 뭐냐면요. 네. 저 형준의 H와 기범의 B자 붙여서 H&B 간단하죠? 아, 그렇군요. 네이밍도 작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가요계의 트렌드라는 그 공동음악 작업에 그렇습니다. 참여하셨군요. 어, 그럼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저도 작사 작곡, 아우 욕심 많아요. 어, 써니씨 잘할 수 있겠다면 뭐 팀 이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요. 팀 이름은 우리가 더엠의 MC니까 더엠 3남매. 아, 아니면 더엠 3형제. 형제. 남매보다 형제가 더 어울리겠네요. 괜찮아요? 써니씨. 괜찮았어요? 센스 있어요? 근데 센스가 너무 네. 소중적이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연습하고 오시고요. 아, 그럴게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기범이의 또 의견도 물어봐야 해요, 제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침 뒤에 또 유키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범이 아~ 불러볼게요. 기범아! 아, 선배, 스탑! 잠시만요. 저희가 네. 또 주얼리 S분들과 네. 데이트 약속이 있었잖아요. 또 데이트하려고 또? 그럼요. 아, 먼저 깜찍발랄 색깔 있는 그녀들의 귀여운 초대, 주얼리의 데이트 만나볼게요. 네, 더 M의 막강 코너 미니미니 A 네. 시간입니다. 우! 네, 오늘따라 써니씨가 기분이 되게 업되신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일이나 있나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더 M MC로서 여러 멋진 선후배님들 뵐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뭐 게스트분들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우, 아니라니까 그러시네요. 확실해요? 아, 몰라요. 네, 이렇게 오늘 미니미니 M에는요 이름도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시는 별씨와 그리고 떠오르는 슈퍼루키 태굴씨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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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더엠에 처음 방문하시잖아요. 두 분 이렇게 더엠의 분위기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가수가 더 열심히 무대를 하게끔 만드는 코너 같아요. 네. 더 열정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네. 이야, 그런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잘 봤어요. 참 멋있게 하신. 아, 네, 원래 저희 더 M이요. 이렇게 또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또 저희만의 특별한 색이 있는 그런 장인 정신 있는 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말하려니까 참 쑥스럽네요. 네. 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도 이렇게 정해진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게스트분들이 직접 뽑아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선 씨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미지 질문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죠. 성심성의껏 미니미니 M에서 꼭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태근 씨가 B 씨에게 던질 질문을 뽑아주세요. 아, 이거 이거를 제가 뽑는 건가요? 네. 저희 관련된 그런 질문. 아,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질문이 뭔지 몰라서요. 저는 보라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아, 네, 네. 안쪽 끝에 어느 보라색 이거. 이거요. 네, 보여주세요. 예, 정말 몰랐던 질문이네요, 이거. 어떡해요? 네. 저희 애미, 저희 애미 이래요. 네, 태근 씨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 주변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나만의 네. 음식 취향은? 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마요네즈에 밥을 비벼 먹은 적이 있어요. 마요네즈요? 네. 아.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까? 왜 정말 경악할 만하네요. 제가 원래 치즈랑 네. 이렇게 좀 느끼한 음식을 많이 좋아해서. 아.
그 마요네즈 밥을 그럼 지금도 아 지금은 아니죠? 운동하느냐고 못 먹고요. 아, 못 먹으시는 건가요? 네.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아하는데 경악할 만합니다. 네. 경악할 만하네. 네. 네 그럼 이어서 태군 씨가 태군 씨에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 제가 이걸 뽑을게요. 아, 네. 또 보라색을. 오호. 아우 걱정돼요. 네. 보여주세요. 네. 네, 난 사람들이 모르는 의외의 면이 있다. 네. 어, 근데 누구나 의외의 면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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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씨 뭐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의외로 좀 헐랭하시더라고요. 지금 헐랭? 헐랭. 아, 너 엉성. 예, 엉성하세요. 예. 아, 근데 저 같은 미용실 다니거든요. 아, 아 정말요? 그 아침에 남자 가수분들도 이렇게 오면 못 알아보게나 남자 가수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네. 형준 씨는 똑같아요. 그쵸? 좀 이렇게 정말요? 변하지 않은 모습. 아니 뭐 미용실 앞에서 뭐 바르고 들어오나 너무 똑같아. 비비를 또 제가 훔쳐서 항상 하시고 네. 아, 틀어짐이 없는 친구.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별 씨 네, 정말 많이 다니시나 봐요. 네? 아니? 네.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 좋은 말 했는데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별 씨는요? 네. 어쨌든 저의 뭐 의외의 면은 거의 알고 계시는 거보다 굉장히 많은 면들이 저에게 있다는 거. 그게 의외의 면이 아닐까. 네. 아, 많은 면이요? 어떤 네, 면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사실 그 성격 뭐 프로필 같은 거 쓰면 성격 쓰잖아요. 그럼 뭐 활달함, 뭐 명랑함, 뭐 내성적인 거. 근데 저는 거기에 예전에 다중이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아. 원래 이렇게 또 이런 쪽 일 다 하시지만 네.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극과 극인 면이 있어요. 굉장히 조용할 때는 조용한데 네. 시끄러울 때는 또 혼자 굉장히 시끄럽고 아, 네, 뭐 아니, 좋으세요?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되게 털털하시면 네. 되시고 그래서 되게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서 여성적인 면도 있으시죠? 네. 사실 평소에는 발라드 가수의 성격은 아니죠. 제가 아 그렇군요. 평소에 다닐 때는 평소 성격은 네. 그렇다는 거 아 알겠습니다. 저에게 도움되는 답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격 털털하시고 좋다라는 좀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이어서 이번에 별 씨가 또 태군 씨에게 질문 이제 한 번 더 펼쳐주세요. 태군 씨에게는 네. 제가 많이 뵙진 못했지만 이런 네. 어떤 시원한 파란색이 어울리는 아, 그런 또 의미가 또 있어요. 밝은 청년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뭘까요? 이런 거 좋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 뭐예요, 뭐예요? 태군 씨의 팬들이 되게 고마워할 질문이에요. 중요한 네. 스케줄 대 아픈 애인 당신의 선택은? 아 선택하신다면 선택해 주시죠. 네 사랑이냐 일이냐 질문이 세네요. 잘해야 되는데요 말이죠.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냥 스케줄 네. 아니고 네. 보고 계신 중요한 스케줄이에요. 태문 씨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또 여자친구가 아니라 애인이고 근데 저는 스케줄이 있을 때는 여자친구를 안 만나요. 아 정말요? 아, 활동하실 네. 때는 아예? 그러면 쉴 때 사귀시고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가 있다면 아픈 애인을 택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요? 아. 일이냐 사랑이냐 사랑이다. 아 근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이라면은 아. 그렇죠. 어, 잠시만요 않아요? 지금 네. 형준 씨 괜히 얹어가려고 지금 아, 예. 저도 멋진 사람 돼보려고요. 돼보시려고 아. 예. 아 그럼 여자친구한테 달려가시겠다고요? 예? 아 일단 일을 빨리 있는데. 사전 녹화를 빨리 하고 메이저 오빠 웅이 오빠 어디 가세요? 이러신대요. 네 관리 중요하게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또 태훈 씨가 별 씨를 위한 친구 네. 하나 뽑아주세요. 저는 분홍색 뽑다. 좋네요 색깔. 예. 최악의 무대는 최악의 무대는? 네. 아 최악의 무대 하니까 지금 갑자기 확 그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네 어떤 기억이요? 제가 사실 그 가수분들의 그 어긋나는 이라고는 삐. 아 갈라짐. 갈라지는 그 제 목소리 갑자기 자체가 갑자기 그냥 한 옥타브로 확 올라갔다 내려오는 제 목소리 자체가 그런 그 삐금을 잘 낼 수 없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가득 차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좀 목소리가 약간 뜨는 목소리여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여서 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대부분 가수분들이 그런 어긋나는 음은 고음에서 주로 그쵸. 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정말 날 때가 아닌 데에서 한번 이 삐금을 냈던 적이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이 부분에서 날 때가 아닌데 떨어지는 낙엽을
아, 그 잔잔한 부분. 그래서 바로 떨어져서 제가. 깜짝. 앞에 두 분이 이를 악물고 웃으시더라고요. 웃음을 참으셨군요. 네. 저도 그때 자료 아마 찾아보면 부르면서 저도 제 자신이 어이없어서 눈에를 웃음을 참던. 근데 혼나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이없는 실수여서. 근데 뭐 지난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워낙에 별시의 실력이 뛰어나신 거 우리가 다 잘 아니깐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 두 분이. 예. 별시. 네. 무리되지 않으셨죠? 좀, 예. 네. 이렇게 해서 질문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참이나 남아있는데, 네. 네. 아, 또 벌써 다음 무대를 봐야 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도 잠시 후에 멋진 무대 꾸며주실 거죠? 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두 번째 메가3부터 만나보실까요? 애절한 그의 목소리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이별. 김경록, 이제 남이야. 써니씨, 이제 한국에도 네. 미국 빌보드 차트나 일본의 오리콘 차트처럼 공신력 있는 차트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어, 정말요? 네, 정말로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그 차트에 우리 소녀시대나 또 우리 더블S501 분들의 이름이 오를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우리 두 팀이 차트 정상에서 만나는 거죠?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더블S501 분들은 네.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일본 활동 당시 저희가 오리콘 차트 2위까지 올라서 네, 참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죠. 이야, 역시 대단해요,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일본 가요계에도 한류 바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승희 씨.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한류 열풍은 드라마가 또 대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드라마 속의 사랑 법칙, 별이 부릅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 어, 정말 역시 헤어지는 시간은 너무나 늘 아쉽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또 더엠의 어떤 스타분들이 찾아오실까 기대돼서 밤에 잠도 못 이뤄요. 그럼 써니씨 그 심정을 네. 지금 노래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어, 나무 짜릿짜릿 몸이 딸려 지지지지지. 예, 써니씨. 이거 잘 공부하잖아요. 굿굿굿. 알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도 다음 이 시간까지 두근두근 가슴 설레면서 여러분들과 만남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형준이와 써니의 더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큼한 소녀들의 달콤한 사랑 고백, 카라의 허니 들으시면서 저희와 굿바이 할게요. 여러분, 안녕! 뮤직 앤 몰!